아니, 처벌 뒀다고 해서 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위 대신 고경, 그 많은 공을 세웠다는 고경 있죠. 지금 사진에 띄어져 있는 이분이요. 이분이 또이법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데요. 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첩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독광우가 법을 어겼다며 고경을 파면시켰고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꼬투리를 잡아서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고경이 황제를 데리러 벌판으로 갔을 때 일개 부인의 일로 천하를 이루실 겁니까? 라고 이제 황제에게 조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독고왕후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자신을 일개 부인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심기 불편해 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서 결국 고경은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사실 독고왕후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정사를 돌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는데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타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문제와 독고왕후 사이에는 아들이 다섯 있었어요. 장남 양용이 태자야가 되었다라고 제가 앞서서 드렸는데 이 양용은 자, 이렇게 후덕하고 호탕했는데 굉장히 치밀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이 호인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대요. 반면에 차남, 양광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빨랐대요. 진왕 왕호를 받은 양광은 어려서부터, 잘생겼었나 봐요. 아버지 인물 좋고 어머니 인물 좋으니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졌고 총명하고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독고왕후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서의 기록에 따르면 양광이 학문을 좋아하고 글도 잘 썼다. 신하들이 초고를 써오면 이를 자신이 다시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학문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양광은 13살에 무위대장군에 오르고 18살에 회남 도행대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서기 588년 문제가 남조의 진을 토벌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는데 이때 양광이 행군원수로 참전을 해서 큰 공을 세워 또 문제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 수문제는 다섯 아들이 전부 다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독고왕후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니까, 친형제들이니까, 황의 다툼 같은 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권력 앞에서는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죠. 독고왕후가 축첩을 금지를 계속하니까 당연히 신하들도 무서워서 이걸 따르고 있었는데, 불만은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 이 태자 양용은 태자비 원씨를 드렸었는데 이 원씨는 옛이 부귀 황실의 후예로 신분은 굉장히 고귀했지만 외모가 이 양용이 좋아하는 양용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태자비 원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축첩을 하게 됩니다. 운씨 여인이라는 여인을 후처로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양용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고왕후가 화가 나서 넌 어찌하여 태자이면서 이런 짓을 하는가? 후처를 내치라! 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양용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여전히 후처를 총애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독고왕후는 이 아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양용의 태자비 원씨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독고왕후가 살짝 의심을 하게 돼요. 혹시 양용이 후처 운씨와 짜고 태자비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또이 운씨 부인이 여인이 또 아들을 낳는 겁니다. 사실 독고왕후가 후처에게 아들을 낳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용이 아들을 낳은 운씨를 정실 부인처럼 대접을 하고 태자궁 일을 도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독고왕후가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에게, 아니, 양용 이놈이 내 명을 거역하고 후처를 정실 부인처럼 대하고 있어요 하면서 험담을 하게 되죠.
문제 역시 태자의 이런 행동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려 하고 이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명절을 맞아서 태자궁에서 이제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었는데 이 연회가 너무 성대하고 사치스러워서 또 노여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태자 이놈이 벌써부터 편 만들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군. 어? 신하들을 말이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순을 쓰는 것 같군. 그래서 독고항우와 문제는 태자궁에서 연회를 여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좀 빠른 애 같으면 와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구나. 좀 행동 좀 조심해야겠는걸?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양용은 연애가 너무 과했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 넘어가요. 그런데 이 양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둘째 아들 양광. 양광은 언제든 기회가 되면 자기가 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영리하게 계속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독고항우가 축첩을 금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양광은 정실인 소비 외에는 후처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인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양광은 굉장히 호색한이었어요. 그래서 집 말고 다른 곳에 몰래 첩실들을 두고는 몰래 만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잔인한 성품이 이미 드러나는 것이 첩실이 자식을 낳으면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첩실과 그가 낳은 자식을 모두 없애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늘 자신의 아내인 소비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신하들에게는 겸손하게 예를 갖추고 또 하인들에게까지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형인 그 사치스럽다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양광이 일부러 자신의 왕분은 굉장히 검소하고 간소하게 그렇게 꾸며둬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왕부에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늙고 좀 못생긴 여인들이 시중을 들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내 아들 양광은 검소하고 여색도 밝히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검은 고를 줄을 다 잘라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그런 장소에 딱 놓아둬요. 그러면 이제 수문지가 지나가다 그걸 딱 보고 아니 검은 고가 저렇게 줄이 끊어져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니 즐기는 것을 멀리하다니 역시 너는 큰 그릇이로구나 라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사냥을 또 갔는데 양광이 사냥을 갔는데 소나기가 막 내린 거예요. 그러자 시중이 막 달려와서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비옷을 이렇게 건넸죠. 그러자 양광이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비를 피하겠는가 하면서 그 비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역시 내 둘째 아들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깝다. 양광이 둘째만 아니었어도 황제감인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양광에게 기울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실 태자를 폐위하고 양광을 태자로 앉히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양광이 양주 총관으로 임명이 돼서 양주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와서 하직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너무 그리울 거예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한 자식이 먼 길 떠나는구나 하면서 독고항우의 마음도 막 찢어지게 아팠겠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너는 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양광이 저는 형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다툼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하면서 말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라니 형이 뭐라고 하더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다만 저를 좀 오해하고 계신 듯해요.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형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가식적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형의 이 태자 자리를 절대 절대 노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양주로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이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형님이 저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 타지에 있어서 속수무책 당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황후가 태자 이것이 옹졸하고 저열해서 동생을 모함하고 해치려고 한단 말인가 하면서 또 통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양광이 또 편지를 또 씁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보고 싶습니다. 형이 지금 저를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언젠가는 형제간의 진정한 우애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요. 아니 이렇게 선량한 아들이라니 형을 감싸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 훌륭하도다. 이 감격한 도쿠가라는 이 태자가 마음대로 이게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강을 불러들여서 이 조정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양강은 오랫동안 조정일을 해온 대신인 양소를 몰래 불러요. 그리고 내가 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양소는 사실 태자가 이 황후와 황제의 신임을 잃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양광이 수시로 재물을 계속 하사를 하니까 이 양소의 마음이 양광에게 기울게 되었고 결국은 양광의 편에 서서 그를 태자로 세우는데 함께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양소를 중심으로 한 원로 대신들이 수문지에게 계속 상소를 하는 거예요. 태자가 사치를 일삼고 은밀히 재산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 반역을 깨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태자가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반란까지 깨할 인물은 아니다 하면서 이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니까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놈 자식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양소는 태자가 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걸 다 정탐을 해서 황제에게 일러 바치고 또 함정을 파서 계속 실수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황제의 황후의 마음이 점점 더 양광에게 기울겠죠? 거기다가 이 태자의 첩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태자가 반란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함을 하게끔 만들죠. 자, 이렇게 첩의 증언까지 나오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수문제와 독고황후 서기 600년 태자를 폐하고 양광을 새 태자로 책봉하는데 태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 양용의 처분을 양광에게 이름해버립니다. 그래서 양광은 형을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리죠. 이렇게 태자가 바뀌고 2년 후 독고황후는 50세 나이로 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독고황후가 죽자 묘선보살의 현신이었다 라는 극존칭이 받쳐지게 됩니다. 양광은 독고황후, 그러니까 어머니 영전 앞에서 어머니 저도 데려가세요 어머니 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태자전으로 돌아와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기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자, 아내가 죽자 수문제 어떻게 될까요? 수문제 그동안 많이 참았죠. 이제 해방이다 를 외치면서 강남 최고 미인으로 꼽히던 그 수문제가 진나라 멸망시켰잖아요. 예, 진나라의 효선 황제 진욱의 14황녀 선화부인이 있었는데 이 선화부인 진씨를 후비로 드리고 또 아름다운 채씨를 후비로 드려서 매일매일 또 즐겁게 놉니다. 수문제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말년에는 좀 그래요. 여성 편력이 심해지고 정신도 점점 이상해지고 점술과 미신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향락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즐거움이 너무 컸던지 갑자기 왜 너무 신나게 놀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결국은 병상에 눕게 되죠. 그럼 양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을 뭐 제대로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아버지가 빨리 숨을 거두고 자기가 황제가 될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병석에 누운 후에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사실은 양용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것이라는 간언을 했고 태자가 된 양광이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용이 태자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도 그 배후에 양광이 있었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자 문제는 더 화가 나서 이제 속병이 나서 이제 막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요. 이제 양강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나 뭘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자신을 도와줬던 양소랑 은밀하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 죽고 나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서로 뭐 조언 좀 해줘 하고 서찰을 주고받았는데요. 양소가 뭐 이런저런 대비책을 담은 서찰을 태자궁에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서찰이 궁인의 실수로 수문제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문제는 그 서찰을 읽고 부들부들부들 떨죠. 그리고 이 양광을 당장 불러와라 하고 이제 아들을 소환해요. 그런데 이때 양광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후궁인 선하부인 진씨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선하부인 진씨가 정말 예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하부인 진씨가 병석에 누운 이제 문제를 황제폐야 빨리 나으셔야죠 하면서 열심히 간호하고 이제 병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광이 아버지 좀 어떠세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이 진씨 부인의 진씨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잖아 하면서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호색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진씨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씨를 몰래 따라간 건데 이 선하부인 진씨가 처소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딱 벗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몰래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선하부인 너무 아름답구려 하면서 선하부인을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하부인 진씨가 깜짝 놀라서 나는 황제폐하의 여인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여인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양광을 미쳤어요. 거절당한 양광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선하부인 진씨를 이제 겁탈하려고 막 했는데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해서 도망쳐서 문제가 누워있는 문제의 침소로 달려갑니다. 선하부인 진씨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온 매무새가 막 다 흐트러졌겠죠. 다 흐트러진 상태로 막 문제에게 달려가서 막 우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선하부인 진씨가 태자가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문제가. 이 천하의 몹쓸 놈, 그런 놈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내가 황후의 말을 들은 것이 큰 실책이로구나 라고 외치면서 태자를 바꾸려고 마음먹습니다. 수문제는 곁에서 이제 시종을 들고 있던 유술에게 빨리 조서를 쓰도록 해라 하면서 양강을 폐출하고 양용을 다시 태자로 삼노라 라는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수문제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서기 604년 7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수문제의 병시중을 들던 후궁들을 모두 내보내고 태자궁에 있던 신하 장령이 수문제를 보필하러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수문제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광이 이 장령을 시켜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한 양광이 손을 쓴 것이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그런데 양광은 뻔뻔하게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문제가 세상을 떠난 그날 양광은 금으로 만든 함을 선아 부인에게 갖다 줍니다. 선아 부인은 벌벌 떨면서 그 함을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 함에는 동심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혼인을 할 때 사주단자를 교환을 끝낸 후에 이제 서로 맞대한 매듭을 이제 보내는 건데요. 넌 내 거야. 이제 꼼짝없이 내 거야. 뭐 이런 표시로 이 동심결을 선화부인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양광이 야 동심결 잘 받았어 하면서 선화부인 진실을 찾아와서 바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양광은 보위에 올라 수양제가 되었고 선화부인 진씨는 수양제 여인이 되었죠. 수양제는 황제가 된 후 형인 양용과 그 일가를 모두 몰살했고 그 수문제가 죽던 날 문제의 시종을 들었다는 장영 있죠. 장영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영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니 아 정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또 의심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양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잔혹하기로 유명한 황제였고 과시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화려하게 궁 짓고 운하 건설하고 수십 개의 정원과 별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구려 원정을 단행했던 사람이죠. 사실 중국을 통일한 수문제도 고구려와의 대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내가 한번 그 고구려 아버지가 먹지 못한 고구려 내가 먹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지 총 3번에 걸친 고구려 원정을 떠났었습니다. 무려 113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참패를 했고요. 그 여파로 수나라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재정은 파탄이 나고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은 이 유민이 되거나 또 도적이 되어야만 했죠. 그리고 수많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수양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냈고 그러다가 결국 618년 수양제는 근위대장이었던 우문화급의 반란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수양제의 시호인 양은 주로 나라를 망친 군주에게 붙여지는 시호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수나라를 창제한 수문제 양경과 그의 황후 독고가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 역시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다른 아들들도 다 막장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때 이 수문제의 다른 아들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